예비 후보 조기래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만 15년, 그리고 이제 구청장으로 8년을 우리 영등포 지역을 위해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따라 아우르했던 80년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하여 연청 시절부터 활동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중심 국정 철학을 우리 영등포에 실현시키고자 우리 영등포의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선두에서 싸워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대표하여 과감히 나와 당원들과 주민들의 선택으로 구청장에 당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40만 우리 영등포 주민들의 대표이자 우리 3만 영등포 당원들과 함께 지난 30년을 오로지 민주당의 선두에서 일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재선의 구청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일해 왔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영등포에는 많은 현황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을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사람 중심의 도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영등포를 위해 한 번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폐에 분노하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의 일각에서 과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오만함과 독선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심을 무시하는 적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최 후보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웠던 그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명백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를 엉뚱하게도 우리 영등포에 경선조차 안 하고 공천을 준 것은 이거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포함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왜 경선조차 안 했는지, 왜 최 후보가 단수공천이 됐는지 아직도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민주당은 이런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는 당원과 주민의 선택으로 바로 잡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청장으로 났을 때인 지난 2010년은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때였습니다. 그런 불리함 속에서도 민주당을 대표하여 당원들의 적극적 지지와 우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일각의 일은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공천 행태를 누구보다 우리 전통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만 영등포의 민주당 당원들과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극복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이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저 또한 고향 영광에서 상경하여 영등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35년 이상에 살아오면서 우리 영등포에
발전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무슨 대단한 정치적 비전이나 거창한 포부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과거 청년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묵묵히 따라왔던 그저 제가 사는 이 영등포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봉사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진정한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이 이바지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영등포 지역에 관심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물려동의 그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대림동 유수지의 그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 신길동의 그 틀성화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들을 큰 틀에서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는 이제 다음 임기의 그 중점 과제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의 녹지공간 확보 노력과 함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건설 현장 분지로 인한 미세먼지, 중공업 지역 공장지대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부당함과 불공정에 맞서 오직 공정함과 정의로움만 믿고 주민들의 그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거야말로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며 바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저 조기랭이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영등포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살아온 길은 평탄하고 양지에 바른 길은 아니었습니다. 뿔뿌리 정치 지역 일꾼으로서 오랜 시간 수많은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이 시대 정신에 반하는 불공정과 비정상에 맞서고자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로운 영등포를 되찾는 일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